그렇죠. 대기업들이 로봇에 또 진심이잖아요. 이제는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자동화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뭐 여담이지만 네네, 로봇 연결해볼까요?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네, 네. 로봇을 한번 네네. 연결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게 로봇 산업,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산업은요, 항상 네. 역병이 생기고 나서 확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옛날에 중세, 사실 유럽에서 흑사병이라는 이 병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중세는 봉건제나 그게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르네상스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자본주의가 태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흑사병을 인해서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방향을 찾는 거고요. 스페인 대독감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컨베이어 벨트 시대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역병이 또 그렇지. 불었고, 이걸로 인해서 또 사람들은, 사람의 몸값이 깨지면 결국 자동화를 기업들은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협동 로봇이라는, 서비스 로봇이라는 새로운 컨셉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죠. 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주가가 네. 못 가요. 네, 그렇죠. 반도체만 같이 네네. 같은 AI 테마에 대해서도 근데 레인보우는 좀 너무 못 갔다. 연초 대비해서는 엄청 올랐죠. 네, 사실 딱 그게 삼성이 투자한 700억 정도 투자 발표를 1월 2일, 저도 딱 기억나거든요. 1월 2일 장 끝나고, 딱그첫 거래일 장 끝나고 공시를 하고, 그때부터 한두 달간 로봇주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5배 올랐고, 웬만한 종목들은 또 두세 배씩 올랐거든요. 근데 요거는 앞으로도 조정 받더라도 계속 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덜 오른 종목들 말씀드리자 그러면, 네? 네. 제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제우스요? 제우스라는 회사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예. 로봇 사업 매출 비중이 그래도 꽤 됩니다. 한 20%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우스라는 회사가 아직까지 덜 올랐다. 네. 반도체 주는데 로봇 주로 보자. 네. 왜냐면 매출 비중 20%나 돼요. 네. 꽤 20%. 됩니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이런 회사들은 네. 매출이 몇백억 안 돼요. 그럼 레인보우도 네.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네네. 앞으로 더갈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앞으로 얘는 대장주기 때문에 아, 충분히 갈 수, 레인보우가 네네. 대장이에요? 그렇죠. 보시기에? 로봇주의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근데 밸류에이션의 영역은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죠. 네. 우리 뭐 이미, 주식 네. 투자자들이라 네네,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영역이 아니고, 만약에 저같이 롱텀으로 보고 약간 뭐 이렇게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제옵스나 그리고 이제 그 감속기 그 모터, 로봇의 모터 관절에 들어가는 요 감속기라는 회사가 SPG라는 SPG, 회사가 있어요. 예. 네. 그두개 정도가 아직까지 매력적. SPG도 싸진 않아요, 사실은. 네. 네. 저는 3천억에 봐도 안싸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는 덜 올랐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삼성은 레인보우를, 현대가 SPG에 대한 캐스션, 그리고 뭐 포스코가 또 어디에 대한 캐스션, 이런 소문들이 공공연하게 좀 돌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대기업들이 로봇에 또 진심이잖아요. 네, 또 이제는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요.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자동화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뭐 여담이지만 교촌치킨도 로봇이 지금 치킨 튀기고 있으면 인건비 아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가격에 반영해서 좀 가격 다운 시켜주세요. 너무 비싸요, 교촌치킨. 자, 좋습니다. 네네.